네가 만약에 100억을 벌 수 있는데 네가 이렇게 좀 더 빌고 기도하고 초도 키고 하면 그지 100억에 100억을 더 벌 수 있다고 200억 벌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. 인생은 100%라고 돼 있거든요. 그게 무슨 말이냐, 좋은 것도 100, 나쁜 것도 100이에요 그러면은 이 100을 언제 쓰느냐에 달라지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안녕하세요. 요런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. 뭔 질문? 에이씨,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. 차이가 있어요? 차이가 있죠. 이제 제가 잘하는 말 있잖아. 뭐 마음가짐을 좋게 해라, 열심히 살아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사주팔자 보다 보니까요 운이 막힐 때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 운이 잘 풀릴 때도 있더라고요. 그 때문에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 맞아요. 될 놈은 되니까 그냥 놔두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뭐 꼬신다면 네가 만약에 100억을 벌 수 있는데 네가 이렇게 좀 더 빌고 기도하고 초도 키고 하면 그지 100억에 100억을 더 벌 수 있다고 200억 벌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. 그런데 안 될 분들은 안 된다 계속 낭떨어지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고 수가 있다, 죽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냥 교통사고나 스크래치 정도로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수를 들었다면 좀 빌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서 빌리는 게 구타란 소리는 아니에요. 자기 마음가짐이나 행동이나 조심을 하면 좋겠다 이 말이죠. 근데 그게 또 뭐 다른 얘기로 빠지자면 왜 사주에 진짜 잘 되는 사주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고 안 돼. 사주에 조금 안 좋은 게 타고 나. 아니요, 제가 맞는데 이게 다 원래는 다 좋아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이 안 좋지 하고 있잖아요.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에도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듯이 그냥 겉으로 보면 생년월일만 봐서는 잘 흘러가는데 속을 딱 들여다보니까 좀 힘든 게 있더라고요. 불편한 게 있고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면 끊겨, 뭐 하려고 하면 안 돼, 뭔가 시작을 있는데 끝이 없어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러면은 타고나 태어날 때부터 사주는 진짜 타고나 사주인데 안 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? 네, 전생에 지은 죄가 많나 봐. 언젠가는 그래도 잘 될 수 있는? 잘 될 수는 있어요. 제가 항상 그런 분들 오면 하는 말이 인생은 100%라고 돼 있거든요. 그게 무슨 말이냐, 좋은 것도 100, 나쁜 것도 100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분포하느냐가 달라져요. 그래서 지금 20대, 30대인 분들 사는 게 힘들어요, 나는 왜 요 땅으로 살까요 하시는 분 있잖아요. 지금 많이 힘드세요, 아파하세요. 그래 나중에 휴지 안 죽고 살아요.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렇게 힘겹고 불편하고 안 좋은 일이 거듭되는 만큼 말년에는 그게요 발돋움이 돼요. 그래서 발판이 돼가지고 본인이 웬만한 아픔할 때는 끼껍도 안 해. 그러면은 무당이기 전에 인생 선배로서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팁이라고 하면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. 저도 뭐 잘 살았다면 무당 안 했겠죠. 그런데 제가 또 살아보니까 내가 또 베푼 만큼 있잖아요. 내 밥그릇이 커지더란 말이에요. 밥그릇이 커지다 보니까 통장이 잔액이 많아지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드시고 불편하시다고 해도 남한테 쓸데없이 밥 사주라는 소리 게 아니고 정말 베푸는 마음으로 있잖아요. 나누는 마음으로 하시다 보면 돈도 그냥 막 쌓여요. 그러니까 힘들다고 우려하지 마시고 이걸 발판으로 해서 더 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. 다 하느님마다 잘 되시고요. 저랑 같이 이야기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도 또 예쁜 모습으로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